할까요? 대부분 베팅을 하면 족족 자신의 돈을 탕진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요, 연예인들은 본인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꾸어서 도박을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 거죠. 다음 달 6일 불법 도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신중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떠난 고 박용하 씨 고인 계좌에서 억대 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 매니저였습니다. 사망 일주일 후부터 이런 일을 벌였던 충격적인 취재입니다. 나 속상해요.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고 박용하. 고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두고 벌어진 전 매니저의 절도와 사기 혐의. 이 씨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하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씨가 일본의 한 은행에 가서 예금돼 있던 전액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거 말고도 그 고인의 회사에서 상당한 물량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그런 절도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고 박용하 씨의 장례식 내내 그 누구보다도 오열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전 매니저.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 항상 고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녀. 하지만 박용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고 박용하 씨의 매형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매니저라는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했었다는 게 아픔이라든지 그 분노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7월 7일 날 이제 이가 와서 일본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족이 시켰으니까 거액을 다 전액을 빼게 해다오. 굉장히 좀 의심적인 일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알게 됐죠. 실제로 이가 7월 7일 날 4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을 했어요. 해서 갖고 갔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알게 돼서 추궁을 하니까 다시 돈을 갖고 왔거든요. 일주일 후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절도한 거는 용화에 대한 유품들 값어치를 사실 매입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한 2,600만 원 정도. 사무실에 이제 큰 창고가 있었어요. 7월 15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 텅텅 비운 거예요. CCTV를 보니까 한 30박스 이상을 빼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해서 알게 됐죠. 지난 15일 전 매니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유족은 물론 멀리 일본 팬들까지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전 매니저의 주장은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시켰는데요. 구속되기에 앞서서 이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3일 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상속장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변호사님이 11월 18일자 내셨네요. 아직 기록이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요.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 항소심 일정이 아직은 안 잡혔죠. 사과는 있었나요? 사과는 아직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X가 현재까지도 다른 기획사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또 저희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아픔을 주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브라질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이 들이닥쳐 총으로 위협했던 사건. 한밤이 수소문 끝에 브라질에서 방송된 보도 프로그램을 입수. 그 당시 살벌했던 현장을 생생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방송사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브라질 경찰이 총구를 겨눈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체포 후에 억류된 사람 중에는 배우 이현두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버라이어티와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한 활동을 펼쳤던 이현두 씨입니다.
당시 제작진과 이현두 씨가 관광비자로 현지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약초를 밀 반출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여러 날 억류가 된 후 귀국길에 올랐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척해 보였지만 침착한 모습.